대표님 양곡관리법 관련해 조금 의견 합의 보신 게 있으신가요? 양곡관리법에 관해서 의장께서는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서 다음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 정도 서로 입장 개진이 있었습니다. 전개특위 관련해서는 말씀 주셨는데요. 전개특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전개특위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전원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전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문제를 어떻게 전체 회의에서 수정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개특위 결의안에 우원정 확대안이 들어가면 그러면 전원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입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는 그 인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저 양당 간사들이 좀 협의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의원형 직무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말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정수를 뭐 굳이 늘리자고 지금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서 전원위원회가 안 열리도록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장께서도 그 증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내신 게 있습니까? 뭐에 관해서? 증원 관련해서 의장께서 좀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저 나중에 말씀 들어보십시오만은 그 정원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는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당 지도부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늘리지 말아야 한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강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다른 오늘 행동 얘기는 아닌데요. 그 안에서 나온 건데 앞으로 상임위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정협의나 뭐 이런 업무 보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사는 지난 주말에 고위 당정에서 보이는. 아 원래 당정이 실무 당정이 있고 고위 당정 두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당정은 주로 상임위 간사들이 중심이 돼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활발히 하겠다는 건데. 지금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도 실무 당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의원 정수 확대 관련해서 전개특위 관련해서 혹시 안에서 어떤 말씀 있었는지 여쭤보려고요. 안에서요? 그냥 의장님 하시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안이 들어가는 결의안이 될 때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전원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생각이겠죠. 예. 의장님께서는 이미 국민 앞에서 입사를 보내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처리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불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당초 우리가 낸 법안도 그동안 정부가 의무 매입을 했던 것에 대한 평균치를 반영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구하고 의장께서 또 몇 가지 그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소위 그 초과 생산량 3에서 5%, 그다음에 가격 하락폭 5에서 8%일 때 거기다 플러스 더 해서 저희는 만약에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의무 매입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로서는 대폭 의장의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지난번 본회의에 수용안을 제출하려고 다 준비를 해뒀던 것이죠. 그런데 의장께서 당일 처리를 안 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계속 양보를 하고 국민의힘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라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네. 그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장의 중재안을 처음부터 받은 것이고 대포 그러면 이제 정부 여당이 답할 차례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예. 의원 정수 확대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안 정하시나요? 당의 입장이요? 지금 어쨌든 국힘은 좀 당의 입장은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아직은 공적인 그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총에서도 의장 자문기구에 대해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설명만 주로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의원들의 다양한 그냥 자유 토론을 해본 것이죠. 저희는 향후에 의장 자문기구 안을 가지고 전원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리상 또는 순서상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백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의원 종수를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습니까? 그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죠. 본인들이 대의를 굴욕외교로 엄청난 국민의 이 비판과 또 성남 민심에 맞닥뜨리니까 그걸 회피할 용도로 저 의원 종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이게 정치 상식을 갖고 있는 저 그 주장인 분들의 그런 저 타당한 그 태도인지는 그건 묻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도 당연히 의원 종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민의 동의 없이 결코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전원위원회가 가동되면 그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장 자문기구가 그 뭐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저는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수용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뭐 50명이나 증언한다. 이걸 사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절차적으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려면 뭔가 안이 필요하니 여야는 따로 안을 지금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만든 안을 형식적 절차적 인 차원에서 안에 몇 가지로 놓고 논의를 시작하되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 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 그러면서도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취지 아니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이 정도 할까요? 대표님, 오늘 그 양국법 관련해서 그 여당은 의무 매입이 들어가면 받아들일 수 없다 했는데 저희는 처리할 거잖아요. 혹시 오늘 의장 대통령의 거부권에 목매달고 있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 어떤 자신들이 주도하는 그 중재안이나 합리적인 그 이 타협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정부 여당으로 보여질 뿐입니다.